자, 이제 한 2, 3분 정도 볶았어요. 네. 그래서 충분히 채소는 다 익었고요. 네. 여기 이제 간을 맞춰줄 겁니다. 아, 네. 물론 미역줄기에도 살짝 간이 되어 있지만 네. 그래도 좀 같이 맛있게 드시려면 감칠맛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요. 저는 일단 국간장, 국간장. 두 작은 술. 두 작은 술 만들 거예요. 국간장. 작은 술. 자, 그리고 여기에 진간장. 오, 진간장도 네, 진간장을 들어가요. 한 작은 술. 양이 많진 않아요, 간 자체가. 네. 미역줄기에 감칠맛을 싹 올려주려고요. 참치 액젓이에요. 액젓. 아~ 참치 액젓도 두 작은 술만 넣겠습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없으실 때에는 집에서 그냥 다른 액젓들 있으시잖아요. 네. 뭐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그런 것들 넣어주면 좋은데 아,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. 조금만? 네, 조금. 한 작은 술로 넣어주시면 네, 돼요. 조금만. 네, 참치 네. 액젓보다는 조금 더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제가 물 반 컵을 넣을 겁니다. 아, 물 반 컵. 네. 왜요? 왜요? 왜? 그럼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, 지금? 아, 그러니까, 다 했는데. 아닙니다. 여기에 일단 물 반 컵을 넣으면요. 간이 더 잘 배이기도 하고요. 네. 미역줄기의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. 네. 자, 불을 세게 놓으시고요. 우리가 건나물 볶을 때 마지막에 물을 넣고 뚜껑 덮어주고 흔들이듯이 이렇게 볶죠.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우와, 진짜 키포인트가 막 곳곳에 숨어있네요. 네. 미역줄기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요. 네, 그리고 알긴산이 많습니다. 이 두 성분이 체내에 있는 중금속, 노폐물,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데 꽤나 도움이 또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. 사실 뭐 식탁 위의 공기청정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정도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그러니까 먼지 많고 알레르기 많은 이런 계절에 배출해주시면은요. 면역력 관리와 해독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. 이야, 진짜 와닿는 말이다. 봄철에는 꼭 챙겨 먹어야 될 거네. 네, 필수 반찬이에요, 필수 반찬.